제가요, 그동안에 이 금강산매 경을 이제서야 번역을 완료를 시켰어요. 책을. 요건 이제 옛날에 용성 스님이 번역하신 건데 새롭게 번역 작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제 8장에 보면은 총지품이라고 있어요. 이 총지품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글자는 뭐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총지종이라는 게 아마 밀려에 있을 거예요. 글자를 같은 걸 쓰든지 안 쓰든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 총지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지닌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다 이렇게 지닌다.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지니라고 그러니 참 이게 모순된 게 아닐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얘기가 결국 또 나와요. 그래서 이 8장 제목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총지품의 내용이 기가 막힌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우선 그거를 낭송을 한 다음에 오늘 공부를 시작할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염송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여래께서는 그 뜻을 펼치시고자 개송으로 읊어내기 시작하셨다. 일체 모든 법의 실상이란 일체 제법상. 자성이 비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으며 성공 무부동. 이 법은 언제나 이때이지만 시법 어시시. 이때 일어나는 것만은 또한 아니니라 불어시. 시시기. 법에는 다른 때가 있지 않으니 본무유이시. 다른 때의 일어남도 또한 아니며 불어이시기. 법에는 움직임이나 움직이지 않음도 없으므로 본무동부동. 자성이 공해서 정멸허느니라. 성공고 정멸. 자성이 공하여 정멸할 때에 성공 정멸시 그 부동법은 그때쯤 나타나므로 시법 시시현. 상을 떠나보낸 까닭에 고요함에 머물고 이상고적주. 고요하게 머물기 때문에 인연 지어지지는 않는구나. 적주고 불련. 이렇게 모든 인연이 일어나는 법에서 시제 연기법. 이 법의 연은 생하는 것이 아니니 시법 연불생. 인연 따라 생하거나 멸함이 없어 인연 생별무. 생하거나 멸함에 자성조차 공적하구나. 생멸성공적. 연의 자성이란 연을 따라서 인연짓는 것이니 연성능소연. 그 인연이란 근본인연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연본연기. 법이 일어나면 인연에 따르지 않으므로 고법기비연. 인연이 일어나지 않음도 또한 그러하구나. 연무 기역이. 인연으로 생겨난 그 법이면 인연 소생법. 이 법은 그저 인연일 뿐이니 시법 시 인연. 인연이 생하고 멸하는 모양에서 인연 생멸상. 그것은 곧 생하고 멸함이 따로 없는 곳이구나. 피적 무생멸. 저렇게 진여의 참모습이란 피여 진실상.
본래 나타났다가 사라짐이 아니건만 본불어 출몰 모든 법은 이때 제법 어시시 스스로 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구나 자생어 출몰 그러므로 가장 청정한 근본이란 시고 극정본 본시 여러 가지 힘의 유래를 두는 것이 아니니 본불인 중력 바로 저기 마지막 얻는 자리에서 죽어 후득처 얻는 바가 본래의 깨달음이라 하겠네 득득 어본득 여기까지 이제 제법 길지요? 졸구만 해도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다섯 글자씩 집어넣어서 네 개 후절씩 해서 5사는 20에다가 20 곱하기 5하면 250자 엄청난 분량이 한자로 지금 제가 이렇게 개송을 불러드린 가장 그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의 실상입니다. 법의 실상에 대해서 법의 실상은 부동법이고 또한 무동법이라는 얘기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움직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부동법이 무동법이기 때문에 부동법이 움직이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면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 하고 아상에 젖어가지고 그 법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형편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하면 이 모두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요. 여기에 말하자면 총지법입니다. 총지 이 부분이 총지하는 것인데 뭐를 총지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진술을 총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분의 진리를 가다듬고 지녀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아력따라 삼맥삼보니 모든 법칙을 다 우리가 수용해서 그것을 가질 수가 있겠소. 그래서 부처님이 수득하신 그 지혜를 그 법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모든 것을 지닐 수 있으면 부처님이 받아들이신 부분만큼만 지니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시고 또 그래야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터득하신 분이라면 믿고 따르고 부처님의 그 모든 것을 터득하면 당연히 안욱따라 삼맥삼보리 경지까지 다 터득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불자가 될 것이 아니겠소이까. 내가 혼자 공부해서 불법을 이만큼 터득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삼매경 그러면 이 부처님은 과연 어느 부처님이실까? 서가열의 부처님이실까? 아니면 비로소나 부처님이실까? 여기에 나오는 부처님은 아마도 글로서는 열애라 해서 석가열의 부처님이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법신불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광대 무변한 법을 이렇게 짤막한 간결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파를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삼매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경전들이 터지기 시작하지 않소.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번 가다듬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총지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처님이 터득하신 그 열반의 경지에까지 이끌어주신 그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 깨달음의 풍도를 우리가 배우면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비로자나불 그 스님과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한테는 비로자나불이 스님이에요. 틀림없이 그분을 영원 세계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그 진술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불교에서는 이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처님이 훌륭하시면은 우리 원어스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부분을 잘좀 해석해 주세요.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좋은 부분을 해서 했더니 지장보살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 이때 지장보살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크게 감복하여 마음이 매우 흔쾌하였고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지장보살님께서는 또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청해서 여쭈었더니 여래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어 남김없이 구분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대중들께서는 모두 다 밝게 이해하고 통달하셨으니 저는 이제 깨달은 자리로 모든 중생을 널리 교화하고자 합니다. 이 보십시오. 지장보살님이 널리 교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계시지 않소? 재밌습니다. 지장보살님 보고 여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장보살님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소? 분명히 비로자나 부처님인 것 같지 않소? 느낌이. 왜냐하면 지장보살은 힌두교에서 오신 분이지. 자이나교. 말하자면 바라문교 쪽에서 이렇게 영입이 되신 신인데 어떻게 석가여님하고 이렇게 탁 대등하게 얘기를 하면서 배우면 감복한다고. 조금 격이 맞질 않지요?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래니 부처님하고 나오지 여기에 비로자나불인지 석가모니인지 뭐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연중에 이런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부처님의 원대하신 자비와 같이 본래에 지녔던 소원을 버리지 않으며 마치 저는 외아들처럼 본래의 보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도 지장보살님은 극락세계도 안 가고 연화장 세계도 안 가고 도서철에도 안 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계시거든요. 바로 곁에 계실지도 몰라요, 지장보살님. 그래서 따 지자 지자 아닙니까? 땅하고 같이 있다. 나는 땅에 함께 하리라. 땅의 보배를 내가 같이 나누겠다. 그 보배 무엇을 감추었느냐? 땅에다가 진리를 감추고 계신다. 그 땅은 땅속이 아니고 이큰 우리 지구의 우주, 이 지구상의 우주를 가리키는 그 부분에서 지장보살님이 저희들에게 큰 지혜로서 또 자비로서 또 삶과 죽음의 연관을 함께 연계시키면서 지혜를 전파하시는 분이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총지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도 꽤 길어요. 이거 끝내도 꽤 한참 걸렸어요. 경전만 하니까 좀 밋밋하죠. 근데 경전만 해도 괜찮죠, 또. 근데 경전만 하게 되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배우게 되고
배움이 배우는 것으로만 배우게 되고,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도 배우는데, 그 행으로만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화를 하면서 요 경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혹시 걸리면은 한마디씩 요행 삼아 얘기하는 식으로 어쩌다가 어떨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살다 보면은 매우 불안하고 가슴이 떨리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원인 확실히 알수 없지만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참 알기가 힘들어요.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고, 뭔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별 이유도 없어요. 근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도저하고.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제 핑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세가 딱 나타나요, 몸에. 그죠? 그래 놓고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것 때문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수가 많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 혼이 이미 느끼고 이 몸에 그와 같이 이제 증상을 드러내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두려움에 떨기도 안 되면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식은땀이 나고, 소화도 잘안 되고, 첫째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힘이 쭉쭉 빠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딴엔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물어보는 수가 많아요. 대뜸 그 마음을 벌써 읽지 않습니까? 그거 귀신은 아닌데요. 이래 버려요. 그러면 금방 화색이 싹 돌아와요. 귀신이 아니라는 말 한마디에 금방 얼굴이 밝아지고 숨이 고루고루 쉬어지더라. 참 이상하죠? 혹시 그 사람 자신이 귀신인가? 자기를 못 알아봐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귀신이 신 거는 그렇게 두려운데 자기 영혼이 그 자신의 혼이 마가 끼어 있다는 혼 자체가 마가 마장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빙이라는 거는 마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 귀신이란 존재가 이렇게 와가지고 방해하는 것이 빙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의 혼에 병이 걸린 거야, 귀신병이. 이건 별도죠. 좀 생각하기 힘들겠나? 그 사람의 혼 자체에 원래 본성적으로 타고나 있는 마성이 되살아나가지고 그것과 함께 싸우고 있다던가. 이런 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객체로서의 마장.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 같은 거 없다. 이래 버리면 금방 화색이 싹 돌아오고. 근데 말이야, 자네 자신이 귀신인데 어떡할래? 이래 버린다, 내가. 자네 자신이 귀신이야. 그러면은, 제가 왜 귀신이에요? 이해를 못하지요, 당연히. 왜 사람이니까 일단 형상은 사람인데 혼이 귀신이지. 그 본래 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 히스토리를 내가 쫙 시간에 걸쳐서 이리이리 해가지고 저리저리 해서 이와 같은 영장을 갖게 되었고 과거세에서도 하나 풀지 못하고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자 형성하는 가운데서 과거세 영혼까지 너에게 함께 존재하면서 네 속에 저 깊숙이 마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래버린다. 단순 빙의는 너무 쉬워요. 이거 뭐 그냥, 원래 그 오리지널 감기라는 게 있지? 옛날에 곱불이라는 거. 약만 한번 먹고 좀 이렇게 매운 거 먹으면 싹 빠지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가지고, 그놈이 그냥 생명력을 좌우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선천적인 빙의. 네 혼인귀신이다 이놈아 이래버리고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못 알아들어 허 기가 찰나오르시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귀신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줬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해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영혼 아니냐 잘못하면 숨어가지고 저 밑에 저기 지하 한 60층 되는 속에 층층 완전 저 밑에 깔려 있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가 돼서야 슥 나타나가지고 한바탕 탕질르고 난 다음에 저로 다시 쑥 지하 60m 골로 쑥 숨어버림 알 길이 없다 이 말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런 일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참회도 많이 하고 수도 없이 여러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면서 하는데도 사실은 다 말을 못하는데 다 이거 참난 이거 진짜 해결하기 힘들어 하는 거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도 돼, 나한테. 왜냐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성불을 못하니까.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성불을 못해요. 성불이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게 꼭 만들어 드리겠소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하나가 딱저 밑에 지하 60층에 가서 거기 방한 칸 얻어가지고 월세를 살고 있으면, 응? 그거 어떡할 거요? 해결할 방법이 없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꼭 어떤 상황이 돼야만 그놈이 싹 기어올라가지고 내 머리를 지배하고 고짓을 한다 이 말이야, 고짓을.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 이게 선천빙의성은 그런 거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한 다음에는 싹 잊어버리고,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반성이고, 회개고, 참회고, 아무것도 없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니까, 자기 말의 비밀, 이러고 건다. 이런 일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크게 무슨 해를 끼치고 오는 것이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공적인 일을 맡고 있다든가, 사회적으로 크게 무슨 일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고따구 인간이라면은, 그거 어떡할 거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공명정대한 세상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밤 12시가 되면 막내를 불러다가 볼기짝을 딱딱 패는 그런 놈도 있어. 몰라서 그렇지. 그게 사는 보람이래요. 왜 웃어? 그게 뭐냐면, 새디즘이라는 병이야. 새디즘이라는 병이 뭐냐 하면, 뭔가를 두드러 패서 상대가 울부짖으면 흥망천상세계야, 그놈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걸 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처럼 가장하고 살아간다. 모르지, 뭐또 여러분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와 같이 나가 유전되어 각인된 그 상태에서
아주 깊숙한 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둘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어. 응?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할 때는 여지없이 색출해서 데리고 와. 그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 하면 대대손손 유전돼 내려가. 끊임없이 그 마장은 계속해서 뿌리 뽑히지 않고 그 후손과 후손에게 영락 없이 또 그와 같은 후손을 만들고, 이게 뭐 호모 헤테로 뭐 이런 수준이 아니요. 뭐 응? 수준이 이렇게 되면은 뭐 3대 1 비율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배우자에게까지 유전시켜. 이혼해버리면 그 이혼한 배우자한테 붙어가.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자손으로 태어나. 아니 세상에 그렇게 유전되는 게 있어? 그럼 혼사를 통해서 유전되는 수가 있고 말고. 응? 왜냐하면 이것은 유전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빙의 방식이 유전으로 가. 이게 빙의가 단순 빙의를 이렇게 날라댕기거나 사람이 옆에 서서 같이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빙의는 아니야. 유전자를 통해서 왔다. 제가 지금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께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선현들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 집안에 잘못 들여서 이 모양이 됐다 하는 얘기를 그냥 20년, 30년 지나간다고 몰라. 애를 출가시킬 때쯤 돼가지고 그 모녀가 한꺼번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둘이가. 그거 참 막을 방법이 없지. 그 집에 딱 털을 잡고 애까지 낳았는데 그 남편이 뭐라 그랬어? 시험이 다 늙었고. 응? 근데 그 집은 이제 망한 거야. 둘다 그러고 돌아댕기니. 응? 모녀가 같이 하와이 여행이나 가고 뭐. 응? 이런단 말이야. 집안은 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그 집이 망하지 흥하겠소? 회사를 운영하고 큰 아주 파라 요리 팔라를 하고 계시는데 그참 골치 아프지 않겠나?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도출되느냐면 그 딸아이한테까지 유전되고 나면 그제서야 딸아이에 있는 그 영혼이 작용을 해서 엄마가 촉발시키는 응? 촉발시킨단 말이야. 폭발을 시키는 반대, 역반응이 이런 말이야. 딸 문제 해결해 준다 합시고 여행 댕기는 게 결국은 같이 놀러 댕기더라 이 말이야. 응? 세상에 이래 가지고 그 집은 이제 망했지 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 나는. 응? 그 뿌리라는 거는 무서워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내서 차단시켜줘야 되니. 보통 어려운 일이야. 단순하게 귀신 문제를 뭐 해결해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원인을 알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의 증세로 나타나요. 착한 사람일수록 그게 심해져. 뭔지 모르는데 이유 없이 불안해. 그런 식구가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은 그냥 그런 게 전혀 느껴지도 않고 문제점이 없는데 무조건 불안한 거야. 쟤 때문이다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거야. 그렇다고 무슨 무당이나 나 같은 사람한테 가서 딱 물어봐. 저 혹시 뭐 씌었어요? 그러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제. 아 그럴 수밖에. 저기 딸한테 숨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시집 가가지고 그런 분탕질을 한다 이 말이야. 시집에 가서 그 짓을. 그 시어머니와 같이 그너 무섭지 않소?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 이것이 바로 영혼 유전빙이라 유전빙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첫째.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별로 아니다. 뭐 그냥 교육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쉽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범죄가 안 줄어들어? 설명해 봐요. 내가 뭐 그냥 분탕질하고 댕기는 그 기계에서 그렇지 거기에는 뭐 도벽도 있고 도박벽도 있고
무진장 뭐 사람한테 괴롭히는 건 나쁜 습성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드러나 버리. 공부를 하라 하면 공부는 안 하고, 도둑질이나 하러 돌아댕기고 말이지. 그런 애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어떡하나 하지 말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어디까지 못못인가예요? 자, 그럼 지금 얘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어디까지가 제업인가? 제업, 네. 제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업장이 두텁다는 건뭐 제업을 지니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취업일까?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사법적으로 범죄를 이렇게 규정 짓는 그러한 죄, 무슨 죄, 무슨 죄뭐 있잖아요. 절도죄, 뭐, 또 횡령죄, 폭행죄,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안 좋은 것들. 그런 거 제외하고, 요것이 이제, 진짜 어디까지 가니 하는, 그런, 어디까지 가니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 도둑질하고, 뭐, 횡령을 해먹고, 물질적,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 진짜 제업은 뭐냐? 마음에 걸리는 일. 스스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죄, 지 멋대로 결정하는 죄, 그것이 죄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걸리는 일이야, 그 일이. 근데 그 일을 못된 짓이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괜찮아, 그러고 지 멋대로 결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예요.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 관계없어요.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그건 범죄 행위라 그러지, 그게 무슨 죄업이 되겠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마음속으로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 그 세계,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상상하는 거는 괜찮아요. 실제로 행을 옮긴 적이 없잖아요. 이건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상상하고, 이런 것도 아니면 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또 뭐, 선생님도 뭐 그렇지, 뭐 인간인데, 예, 마음대로 상상하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나한테 물어. 그러면, 아니야, 나는 상상 안 해. 그냥 하고 싶으면 죄를 지은다 생각하고 하지. 어? 난 그렇게 비겁하게 죄를 지은다 하고서 그냥 해. 나 같으면 그렇게 해. 이건 죄다 하고서 나는 죄를 지어.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죄를 짓는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마음의 장난을 수도 없이 벌린다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업이 되는지 아시는가? 뭐, 상상 속의 범죄야, 그죠? 자, 그럼 그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 한번 들어보시고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쪼자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이가 바닥바닥 갈리고 부르르 치가 떨리고 막 그런 상황인데, 마침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한번 들어보시오.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빵 쏴서. 아니, 소리 없는 총이 무슨 총소리가 나냐? 자기 마음속의 소리란 뜻이지. 갈갈이 찢어가지고 말려서 절구에 콩콩 찧어서 갈아가지고 호공에 확 뿌리면 속이 시원하게 하고 말을 한다. 이게 무슨, 참 골치 아프다, 표현하기도. 응? 나는 그 놈을 소리 없는 총으로 빵 쏴서 죽여가지고 갈갈 찢어서 발겨가지고 갈아서 허공에 확 뿌리고 싶다.
하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벌써 그 행이라는 것은 말 속에서 이미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고 순간에 의식 유전자라는 게 있어 인간에게는 29번째 유전자야. 이건 눈에 안 보여. 영혼의 유전자. 응? 영혼의 유전자 속에 그것이 입력이 돼요. 그렇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아주 깊은 원념을 가지고서 맨날 며칠을 연구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행위보다 더 무서운 죄업이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실제로 행한 바가 없으니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저 부처님 앞에 가서 참회 한번 하면 끝나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어요. 영혼의 유전자에. 영적 유전자에 그것이 속속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마침 이 사람이 스포츠맨이야. 야구 바닥을 맨날 휘둘러야 돼. 이게 적직업이야. 그죠? 다자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어떡하나 하는 거지. 쓰던 못 쓰는 야구 바닥을 흉활에는 놔두고. 근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와서 들어가지고 탁 때렸는데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과잉방어라 해서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돼요. 뭐 이미 판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다. 야 자기는. 이게 전생에 그와 같은 표독한 마음으로 갈고 닦은 솜씨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바로 유전자 속에 각인이 돼 있으니 이게 그냥 저절로 딴 사람 같으면 아마 뭐 여기 정도 쓰러뜨릴 정도. 근데 이건 대가 막 죽지 삽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잔인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알려져 있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은 전부 그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교육에 의해서 그것이 바뀔 줄 아시고 천만의 말씀 교육으로는 뜯어고 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영혼의 세탁을 해야 돼. 그거 참 힘든 거지만 한 석 3년에서 5년 정도 영적 수련을 하면서 그 뿌리를 뽑아주지 않는 이상 못 고칩니다. 이건 정신질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일같이 해골을 갖다 놓고 이만한 박스 모양 그려서 패라 이거야. 계속 왔다를 휘두르든 뭐라 칼을 찌르든 계속해서 정말 지겨워 죽겠다 하고 고통을 느껴가면서 그 짓을 해야 풀려. 아세요? 병 고치려면 그렇게 고쳐야 돼. 영혼의 기억이란 무시무시해서 자기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그와 같은 영적 병이 걸린 거예요. 잔인성의 병. 근데 그것을 그냥 아이고 뭐 대충 요 물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 나가는데 뭐 나가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그 소질이 이렇게 하면 나가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나가는데 이러면 지가 무슨 손오건 건두건이냐 뿅하고 나오게.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이 크리미널 카르마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예요. 더 크리미널 카르마. 이 범죄적인 죄업, 이 범죄적인 옵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쉽게 사라지지 않죠. 제가 10년 전부터 이 분야를 무지무지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귀신 쪽보다도 이쪽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돌봐줘서 참 괜찮은 사람 많이 만들어줘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이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쌓아놓은 그 공덕 기간이, 공을 들인 기간이 무지무지 기니까 이 세계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래야 그게 사그러들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살기가 없어지. 제가 경전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업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디까지가 지옥인가? 마음의 희롱호는, 마음에서 휘두르는, 마음에서 즐기는 그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후생에 만약에 자기 자손이나 자기 자신의 영혼이나 재현범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생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황폐한 인간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 생각하지 마시고 꼭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여기 없어. 응? 이 속져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들이 속져서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오?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팡 쓰러지면 우리 같으면 얼른 내려가지고 제고 끌고 가는데 이놈은 한번 타가지고 들을 갈아버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이러면서. 그래도 이게 들어오죠. 그런 인간이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사이코패스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응? 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살아가지고 병신되는 평생 내하고 돈 받는다니까. 벌을 갈아서 죽여버리는 이런 악독한 살인자가 된단 말이죠. 일순간에. 그리고 진호 횡하고 도망가 버리고.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그런 범죄자가 하라고 나한테 와서 팍 울면서 참회를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죽인 거냐 그랬어. 아니요. 소름이 끼칩니다. 그럼 지금은 자수를 하지 그래. 자기가 현장에 갔대 바로 즉시 그래놓고는 하는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아무 흔적도 없더라는 거야. 저는 그 사건을 또 그렇게 믿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의 세상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 갔는데 없더래요, 사람이. 그 현장에 바로 즉시 돌아와서 갔더니 그 현장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순간이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순간이동이라는 건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고, 그걸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 행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울어.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지, 마음속에. 그 자기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참회를 해도 안 하고 자꾸 떠오르고 자꾸 그런 것이 느껴지고 운전을 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10년 뒤에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주문 한 가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10번씩 외워라지. 뭐 참회진원이 아니야. 오마나 삼바바바라고. 뭐지? 공양진원인가? 그래. 그거. 공양진원을 가지고 오마나 삼바바바라고. 그래, 그거 공양진원을 하라 그랬어. 왜? 그 귀신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사라졌으면 시신이고 귀신이고 다 없어진 거 아니냐.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러면 그것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상이야. 어떤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 사건이라는 건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공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나 삼바바라움을 끊임없이 외라. 최소한도 10번 이상 외우면서 참회 이전에 그 상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라. 이제는 나도 벗어나고 싶다고.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안 오는 거 보면은
이제는 해제가 된 모양이죠.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글쎄, 영적으로 유전자가 백혀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소 하는 생각. 그래서 무시해버리면 또다시 더 크게 돼가지고 가라앉아 있겠죠. 저 지하 60층에. 그거, 그 숨은죄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마음속의 범죄, 숨은죄, 그리고 틀림없이 다음 생에는 재현범이 되어버리는, 그때는 이제 사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태연하게 저지르는 자가 될 것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거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장에 이제 본격적인 강좌를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